제주에는 쉬엄쉬엄 걷기 좋은 숲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삼나무 숲을 품은 제주의 중산간 마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마기행 길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뵙죠.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된 뒤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친구도 안 만난대요.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전화나 하고 비대면으로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야, 이 자연과 함께하는 우중에 걷는 길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길을 찾았어요. 어디냐면요, 제주의 바람, 제주의 숲, 제주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 교래리 삼다수 마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우중에 갈 수 있는 곳, 비 맞으면서 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교래리 삼다수 마을 소개합니다. 레디고! 해발 420m 고지에 자리한 이 한라산 중산간의 동쪽 마을 교래리. 마을 주민들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아주 조용한 산촌 마을이에요. 건강한 토종닭과 먹을거리, 아름드리 삼나무 숲길과 제주의 돌문화를 만날 수 있는 청정 생태 마을 교래리로 떠나봅니다. Somebody remind me. 싱그러운 녹음으로 둘러싸인 교래리는 목가적인 풍경이 아름다워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특히 토종닭이 맛있다고 합니다. 이 토종닭은 잠시 후에 맛보기로 하고 우선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야, 이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최주봉이 온다고 비가 이렇게 내리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장님. 아, 안녕하세요. 이장님 맞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어요? 예, 오늘은 매주 화요일 날 예. 주민들과 소통하는 교래 미술관이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오, 그러니까 오늘은 다 그 저 그림에 다 이렇게 다 심취하시는 날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은 교래리 마을 주민들과 이주민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날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을의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결속도 다진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큰 호응을 얻어서 올해도 이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배운 지는 6개월 정도. 6개월? 예. 저는 이제 그 예, 그림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공포심이 이런 그 교래 미술관을 통해서 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네. 이런 것에서 이런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우리 어린 시절에 그림 그리면 잘 못 그리는 사람 많았어요. 제가 두렵고. 예, 아유, 나 그림 못 그려. 이런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공포심을 벗어나게 해줬다. 예. 그건 나이 드셔가지고 공포를 벗어나셨네. 예,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 한 그림을 통해서 예. 서로 얘기를 나누고 민원이 뭔가 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주고받고 하는 아주 가까운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친목이 도모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그림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더 늘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이장님, 저도 울렁증이 많아요. 어린 시절에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항상 뒷자리에 앉았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저도 그럼 이장님처럼 용기를 내서 그려볼 수 있나요? 아, 할 수 있죠. 아, 나도 육지 사람인데? 네, 육지 사람, 뭐 외지 사람 뭐 뿐만 아니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소통하는 날입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봤어요. 초원과 검은색 제주의 돌담, 그리고 파란 가을 하늘을 그려봤는데요. 이제 밑에서부터 진하게요. 이렇게. 예. 예, 지금 꽃을 먼저 생각하지 그렇죠. 마세요. 아. 예, 그리고 위로 점점 이 그라데이션 일어나게 쭉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그럼 이거를 그라데이션을 이뤄서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빛이 착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아, 그랬네. 전반적으로. 무슨 이거 전에 작품 같네. 예. 작품 하신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화백의 손길 한번 고치고 나니까 제작품도 제법 근사해졌어요. 그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아주 재밌더구만요. 아니 그러니까 화백님이 저한테 평가를 내려주신다면은 이 오늘 배운 지 얼마 안 된 최주봉이가 이거 괜찮겠냐고 좀 질문이 그게, 질문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건데 지금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경험하고 그만큼 그림이 됩니다. 그래 근데 이제 그림은 나는 못 그린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림 그리면 가난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도 그 사고가 그대로 잠재하게 있어요. 그림 그리면 가난해진다. 예,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나는 못한다는 자기 측면에 다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최 선생님이 백화점을 들어가셨어요. 예. 제가 10만 원을 드렸어요. 예. 맞는 옷을 입고 나오셔. 사서. 그러면 딴 사람이 골라주는 것보다도 내 눈에 맞는 옷을 입으시잖아. 그렇죠. 그게 그림입니다. 그게 발상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그림이에요. 이거 지금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고 이렇게 놓고 봐봐요. 이거 대가 아들 그림 같지? 그런 방법이 이장님 한번 봐주세요. 아이 굉장히 느낌 좋잖아요. 지금 또 우리 저 화백님께서 저한테 평가를 아주 우수로 주셨어요. 우수. 당장 가셔가지고 네. 화가들 찾아가셔가지고 그림을 하십시오. 노후에는 최고입니다. 최고. 화백님의 칭찬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불끈 솟았는데요. 마을 주민들도 마을의 소중한 자연유산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서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그냥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이야, 그림. 이야, 이거 무슨... 한라산 올라가는 숲길인가? 이거 무슨 숲길이에요? 뭐예요? 숲길 같은데? 여기 삼다수 숲길이. 아, 삼다수 숲길이. 네. 네. 삼다수 숲길 올라가는. 올라가는 길. 네. 아, 그러네. 이 동네 사세요? 아니면 어디 저 귀촌하셨어요? 예, 귀촌한 지 10. 아이고, 오래되셨네. 11년 차 됐어요. 아이고, 11년 차면 꽤 오래됐네요. 어? 배우니까 어떠세요? 항상 그냥 밭에만 가가 있으면은 막 스트레스가 받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시니까. 교수님하고 같은 그림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대화도 하면서 그림 그리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림을 조금씩 그리긴 했었는데 이제 배우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배우면서 이제 그릴 수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도 느는 것 같고 이제 점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그림 속에 있던 마을의 숲길을 직접 찾아가 봤어요. 입구부터 삼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숲이 나타났는데 이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숲은 야, 이 신비감과 운치가 가득했어요. 여기가 삼다수 숲길이라고 하는 곳이죠? 네. 그 사람들이 삼다수 숲길이라면 잘 몰라요. 삼다수 숲길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보시면 이 삼나무. 아, 삼나무. 아, 이게 다 삼나무구나. 네. 제주 도민들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삼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숲을 이루었으니까 야, 참 아름답다고 보시는데 야, 진짜 하늘을 찌를 듯이 쭉쭉 네. 뻗었네 삼나무. 네.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너무 많은 벌목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없었어요. 숲에 제주도가.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야 돼서 예. 여기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여기다 삼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교체했구나. 네, 그래서 조림지예요. 다 이렇게 만들어서 심어서 이만큼 자랐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름다운 숲길이 돼가지고 피톤치드도 나오고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는데 야. 지금 걸어보시는 이 바닥 보시면 이게 뽀드득뽀드득 화산토예요. 이 화산토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까만 돌보다
이렇게 빨간색 돌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화산토. 네. 예. 이 화산토가 지금 내리는 이 비들을 15년에서 18년 동안 걸러서 만들어진 물이 삼각돌. 여기가 그렇게 해서 화산토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가. 여기 아주 그냥 유명한 곳이고 명소구만요. 삼다수수길은 너무 유명해서 또 특히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예로부터 이 숲길은요, 말몰이꾼들하고 사냥꾼이 주로 이용을 하고 교레리 마을 주민들도 이 땔감과 먹을 물을 구하러 다녔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는 뭐 현대인들의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는 숲길이 됐습니다. 야, 비 오는 삼다수 숲길을 걷다 보니까 야, 운치도 있고 저는 또 삼다수 숲길을 처음 걸어보지만은 나름대로 아주 그냥 명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삼다수 숲길에는 해마다 무슨 행사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삼다수 숲길에 335 걷기 대회라 그러는데 이 335라는 거는 삼다수 숲길은 이 삼나무 숲이 우거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오색단풍이 오색단풍 아름다운 오솔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335 걷기 대회를 해마다 가을에 단풍이 우거졌을 때 해요. 이야, 멋있겠다. 네. 지난 2018년 교레리 마을이 제주도의 13번째 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지정이 되면서 지질 트레일 행사도 열리고 있는데요. 난이도에 맞게 선택을 해서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는 너무 괜찮은 게 코스가 세 가지 코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코스를 걸을 수 있어서 그렇겠네. 네, 부딪힐 염려도 없고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이렇게 걸으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쯤에는 그 백신 다 맞았을 거야. 그렇죠. 70%가 맞았다면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또 건강해져서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외지에서도 참여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수십 년 전 마을 주민들이 심은 삼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아주 무성하게 자라자 제주도 개발공사하고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숲길을 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지난 2010년 개장한 이 삼다수 숲길은 교레리의 명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길은 우리 교레리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길이에요. 이 길이? 네, 여기에 오솔길을 삼다수 공장하고 우리 마을 사람하고 함께 이게 다 만들어서 이 숲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코스 같은 경우는 한 걸어서 5시간 정도 걸려요. 태우리길은 한 2시간 반. 그래도 길. 꽃길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그게 제일 적당하다. 네. 네, 그래서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또 만든 길이 꽃길이에요. 30분 정도. 네, 그래서 꽃길만 걸으시고 가시면 해마다 꽃길을 걷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중에 길 중에 세 길이 있다고 그랬어. 좀 꽃길도 꽃길이고 좀 좋지만은 이 비 올 때 딱 어울리는 길이 어느 길일까요? 네, 비가 많이 오면 저희는 숲길은 걷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치니까 될 수 있으면 통제를 하는데 한 뭐 요 정도 이슬비 정도 내리는 요 정도 비에는 이 코스 정도를 걸으시면 새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자연이 나한테 들려주는 소리 그러면서 화산토가 토닥토닥 두들겨주고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해주면 그 소리 듣고 나면 치유가 돼요. 숲길을 걷고 나니까 어느새 또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자, 이제 교레리의 명목이라는 토종닭을 맛보러 가볼 텐데요. 교레리는 눈과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려서 농사는 잘 안 됐지만 정성껏 닭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토종닭 특구마을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닭 요리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 한 2-3년 정도 됐어요. 2-3년? 예. 오래되셨네. 예. 응? 강산이 두 번 바뀌었어요, 벌써. 그렇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오픈했을 때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거의 매일 놀다시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닭은 여름에만 먹는다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20여 년 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두 마리 팔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꾸준히 그냥 이거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많이 소문났구나. 그러기도 하고 요새는 또 건강식을 워낙 찾으니까 겨울에도 드셔 이제. 웰빙 음식. 그렇죠. 겨울에도 그치? 와서 드시고 하니까 지금은 괜찮은 편이에요. 야, 그럼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건 많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먹을까? 제가 한번 떠드릴까요?
먹는 방법. 자, 야채와 함께 먹는 거가, 야채 따로 먹는 거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함께 드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소스 찍어서 제가 먹여드릴까요? 아니, 저 좀 먹을게. 아니 뜨거우니까 제가 아니 뭐 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직도. 자, 요거를 이렇게 찍어서 야채와 함께 먹으면은. 부드럽죠? 부드럽고 또 소고기는 다른 맛이네요. 응? 국물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이거 특식인데. 응? 아, 아주 소스도 담백하니 짜지도 않고. 일단 야채와 함께 먹으니까 아주 좋은데요. 건강해지는 느낌 안 드세요? 지금 건강해지고 있어. 당일 잡은 토종 땅에 닭가슴살과 모래즙을 얇게 썰어서 아주 싱싱한 야채와 함께 먹는 샤브샤브는 그 국물 맛이 비 오는 날 먹으니까 아주 더욱 끝내줍니다. 야, 이제 국물 오는 나는 입가시 맵서 아, 배불러. 맛있어. 아, 더 있는데요? 근데 더 땡기는데 뭐 2차 또 있어요? 네, 3차까지 있는데 아직도 멀었는데요. 또 뭐야 또 2차? 이 차야? 예. 이거는 아까 거는 가슴살이고 삶아서 먹으면 이거는 백숙이야? 백숙. 어. 토죽닭이어서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살이 아주 굵구나. 토질토질하고. 이야, 이건 뭐 아주 그냥. 또 드셔볼래? 아니요, 저대로 뜯어먹을게요. 알았어요. 네. 그 유명하다는 큐레리 토종닭 백숙. 맛을 안 볼 수 없지요. 쫄깃쫄깃한 육질 고기에 산행의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오늘 저 여기 와서요. 아까 좀 힘들었거든. 네. 점심을 뭘 먹을까 생각했었는데 토종닭 맛이 멋지더라고. 여기 와서 그냥 간단하게 저는 그냥 백숙이나 먹고 말라는데 아까 샤브샤브 이거 아주 그냥 내일까지 전 촬영인데 이거 먹고 영양 보충해서 아주 마지막까지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까 푸른색 2층 버스가 눈길을 끌더군요.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버스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궁금해서 버스를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 이거 공항 가요? 네? 이거 어디 가는 버스야 이거?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 버스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된 거예요? 움직이진 않고요. 가짜 네. 버스예요. 네. 가짜 버스? 난 이거 어디 뭐 시내 들어가는 버스도 알고 타긴 탔는데. 아, 버스가 예쁘네 아주.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우 뭐 2층도 있어요 보니까. 네, 2층에 휴게 공간인데 이제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마을 분들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어떻게 이런 머리를 썼었어? 이걸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연히 어떻게 해외에서 봤다가 예,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예, 어렵게 들어왔어요. 아, 주문 제작 네. 이 버스를.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야 무슨 소품들 많이. 친절해놨네. 네, 저희 이제 제주 기념품 파는 가게고요. 네, 저희가 다 자체 디자인한 캐릭터 상품들이에요. 네, 저희가 제일 처음 이걸로 시작을 해서 제주도 이제 특정, 그러니까 장소별로 제주도의 캐릭터. 네, 네, 특색을 살려서 정말 디테일하게 예쁘게 표현해놔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저희 캐릭터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네요.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어. 이거 뭐 예쁜데. 2층으로 올라가면 이 특별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올라와서 교내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루프탑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나도 외국 여행 가서 이런 거 본 기억이 나요. 네. 저 미국 쪽에 네. 어느 시골길 걷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서 햄버거도 사 먹고 그런 적이 나요. 아, 기억이 맞아요. 나요. 네. 원래 2층 버스가 뭐 홍콩이나 영국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이제 중국에서 아예 공장이라 이렇게 컨택을 해서 네, 거기서 직접 만든 거고요. 아, 네, 얘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뚜껑도 올라가고 앞에도 이렇게 딱 무대처럼 약간 나올 내려오는 거구나. 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좀 독특한 걸 찾다가 어떻게 돈 좀 들이셨네. 네. 되게 어른분들이 많이 오세요. 가족들도 많이 오시죠. 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특히 저희가 좀 이렇게 버스 모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남자애들이 너무 되네. 좋아해요. 막 2층 버스다 이러면서 올라와서 올라가고 싶어. 네네. 그래서 막 이렇게 저희 그냥 꼭 사지 않으셔도 사진만 이렇게 찍으러도 많이 오시고. 이런 음료나 커피 같은 거는 밑에 가서 1층에 1층에 저희 간단한 음료는 판매하고 있고요. 아니면 여기 바로 맞은편에 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뭐 커피 사오셔서 여기서 드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그냥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네네. 마신다? 괜찮아요. 아, 네. 어차피 같은 이제 공간을 공유하는 서로 이제 상인들이니까 뭐 물건 안 사고 와서 구경만 해도 되잖아. 예?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욕하진 않죠. 다 시골 정이죠. 그런 게 다. 맞아요. 그런 정이 오가야 아니야, 나 지난번 못 샀으니까 이번에 꼭 살 거야.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정과 정이 오가는 사이에 참 이렇게 살아가는 맛이 나죠.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고기 마시면서 네. 잘 행복하게 사시고. 네. 제가 또 한번 들리지 뭐 들릴 때 커피 한잔 주세요. 아유, 커피만 드리겠습니까? 디저트도 다른 것도 드릴게요. 최근 교레리에는 이색적인 카페미오 음식점들이 하나씩 들어서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찹쌀 꽈배기를 직접 만들어 판다는 꽈배기 맛집이 아주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제주 지역 청년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카페라고 하는군요. 밖에는 비 내리고요. 야, 이게 뭐 건물 이쁘다. 야. 안녕하세요. 누가 대표님이신가? 여기 사장님 누구세요? 접니다. 아, 그래요? 오, 아니 뭐 여기 꽈배기가 유명하다고 소문나가지고 왜 꽈배기가 유명한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꽈배기를 찹쌀 꽈배기인데요. 반죽이랑 튀김까지 다 여기서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꽈배기에 토핑을 좀 묻혀드리는데요. 제주 백년초를 묻히기도 하고 제주 단호박 그리고 흑임자를 묻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디서 먹어야 돼요? 네, 저쪽에서 준비해드릴게요. 맛보려면 저 꽈배기 거기서 맛봐야 돼?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거기 앉을게요. 카페를 대표하는 알록달록한 맛있는 디저트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 찹쌀로 만들어가지고 쫄깃쫄깃한 이 단팥 도넛과 단호박과 백년초를 넣은 꽈배기에다가 제주의 당근 케이크와 말차 케이크도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파는 물건 최대 오늘 선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맞죠? 다 내려놨어요. 저희 카페 컨셉이 제주 식재료를 이용하자인데요. 네. 그래서 제주 강귤, 제주 말차, 제주 땅콩 모든 게 거의 다 제주 식재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거 맛보고 뭐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일단 꽈배기는 정말 맛있다고 해주시고요. 남녀노소 꽈배기를 좋아해 주세요. 제가 그럼 꽈배기 맛있다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게. 이거는 제주 단호박 토핑을 묻힌 꽈배기입니다. 뭐가 묻어? 제주 단호박을 묻혔어요. 아, 단호박. 네, 고소하실 거예요. 맛있네. 응? Very delicious. 아주 맛있어. 아이고, 그래. 일단 재료가 찹쌀이라서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겼어. 빵은 빵이고 도넛은 도넛이고 저 음료수가 있는데 저것도 일단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끼네. 난 이거로 어때? 감귤라떼 드릴까요? 네. 감귤라떼. 이걸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래까지 좀 잘 저어서 드시면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주의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꽈배기며 케이크와 음료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을 제가 만나봤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 아, 8년 됐어요. 네? 8년 됐어요. 8년? 8년 돼 한국말도 못해. 한국말 엄청 잘해요. 네?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아, 8년이면 한국말 잘하지 그럼. 그렇구나. 어떻게 또 이런 걸 여기서 만든 게 뭘 만들었어요, 우리 저기? 다 언니가 만들어요. 이거? 이것도 만들고. 초코.
꽈배기도 만드시고 쿠키도 같이 만들고 이쪽에서 하는 걸 다 언니가 베이커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원래 재주가 있네. 네, 원래. 원래 이게 빵 만들었어요? 네, 빵. 어디? 필리핀에서? 아니, 그럼. 집에 직접 만들었어요. 집에서 직접? 오, 소질이 있는데 빵 만드는 소질. 네, 일하는 게 어때? 재밌어? 재밌고 또? 다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일단 뭐 재밌게 일단 여기 뭐야 이 빵집에서 함께 하는 거 앞으로 얼마나 더 하고 싶어요? 예?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 여기서 그냥 오래오래 가족들하고 함께 해피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그게 최고지 뭐. 이곳에선 결혼 이주 여성들과 청년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청년들은 함께 일하다 보니까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지금은 가족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운영하면 이게 영업이 되려나 서로 각자 성격들이 개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때요? 저는 원래 요식업만 했었어가지고 이런 다문화 언니나 이런 거에 잘 몰랐어요. 이런 사회적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이 그 다문화 쪽이랑 이런 사회봉사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이거를 같이 실천해야겠다. 좀 이 공간을 다 같이 이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다문화 언니들이 와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도 좀 여기를 사회적으로 가치를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회적 게 네 그런 다문화들과 같이 사는 맞아요. 같이 하는 게 제 이제 목표가 됐어요. 앞으로 꽈배기보다 더 달달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공간이 탄생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제주의 역사와 돌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제주의 옛 축소판이라고 하는 제주 돌문화공원입니다. 화산섬인 제주는 돌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구멍이 송송 뚫린 이 현무암을 가지고 자 돌담도 쌓고 그리고 돌 하르방도 만들고 또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도구도 만들고요. 자 이 돌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꽤 많아요. 자 돌을 만드는 그곳으로 제가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교래리 교래로 갑시다. 제주를 여행하다 보면은 많이 보이는 것이 돌이에요. 그만큼 흔하디 흔하지만은 제주인들의 오랜 역사가 깃든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관람로를 따라 들어가면은 제 키보다 큰 이 거석들이 위풍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돌문화공원은 설문대 할망과 그 자식들인 그 500장군 이 그 담긴 신화, 설화를 테마로 해서 이 공원을 조성한 곳이 돌문화공원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관람 포인트 어떻게 보면 좋겠어요? 신화의 상징 통로라고 해서 큰 대석이 이렇게 전시되고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가면은 돌 박물관으로 이제 가는 곳이 이제 1코스하고 그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돌문화 그 전시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2코스. 2코스. 예, 2코스. 3코스는 돌람마을이 있습니다. 한 100여 동의 초가집이 있는데 그게 3코스예요. 아주 제주의 명소예요. 예, 제주의 명소. 명소죠? 예, 명소입니다. 제주 와서 이거 안 보고 오면 기억이 남... 제주의 명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그렇죠? 되기도 합니다. 예, 대단해요. 이런 곳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꼭 한번 보시고 오셔서 이 돌문화공원 꼭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100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대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제주의 성문 앞에 세워졌던 이 돌 하르방이 공원 곳곳에 듬직하게 서 있는데요. 이 돌 하르방을 만든 장인을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이 웬 돌 하르방이 쫙 전시가 돼 있네. 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림이 아주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여기서 뵙게 되네요. 이 돌 하르방을 제가 오늘 좀
견학으로 왔어요. 그 돌하르방이라는 건 돌로 만들어진 그 할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하르방이라는 게 할아버지. 제주도 방언으로서 이제 하르방.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하르방 하르방 이렇게 하거든요. 오. 지금 이 돌하르방은요. 예. 1574년도 예. 제주도 목사로 오신 김몽주 목사가 성문 앞에 이제 세워서 세웠다 하는 그 이제 짤막한 한 구절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위성목 성을 지킨다는 아 성을 지킨다 위성목이라는 그렇게도 불렀었고 예. 또 우성목이라고도 이제 불렀었고 네. 돌 하르방이라고 명칭이 통일된 것은 예. 72년도 예. 이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면서부터 돌하르방으로 이제 명칭을 통용하게 되어 있고 예. 돌하르방은 성문 입구에 마주보게 세워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수호신이자 성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송정원 명장은 한평생 석공의 외길을 걸으면서 마침내 대한민국 석공의 명장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영문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근데 그때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돌을 만드셨어요? 외국어를 전공하려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아, 예. 그런 여건이 생기게 돼가지고 예. 일단 뭐 과감하게 포기해두고 예. 아주 답답해가지고 오만 가지 다 이제 고뇌 속에 묻혀있을 적에 이야. 윤선도 오우가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거기에 이제 돌이 나와있거든요. 변하지 않은 것이 이제 돌이다 하는. 아 그렇군요. 이제 고민하지 말고 요거하고 돌하고 벗삼아가지고 돌과 같이 살겠다. 돌과 같이 살겠다. 아 그런 마음을. 예 그때의 마음을 그렇게 붙였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을 나와서 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름에서 돌을 주워다가 돌하르방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60년대 돌하르방 기념품에 유행을 주도하게 됐고 제주의 옛 돌하르방을 처음으로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돌하르방 1호? 재현품 1호가 된 거죠. 그거 지금 가지고 계세요? 가져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않고 내 생활이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관광객이 사가버렸어요. 아이고 팔려버렸어요. 아까 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완전 좀 문화재가 되고 아 그때 하기야 뭐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겠죠. 생활이 급하시니까. 생활이 급하니까 그렇죠. 생존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제가 알기에는요 그 요즘 저기 그런 거 가게라든지 가면은 하르방 돌하르방 팔잖아요. 이렇게 선전하게 계기가 된 것이 우리 저 명장께서 제일 시초였다고 그래요. 71년도 제주도 관광 기념품 이제 전국적으로 관광 기념품 전시대가 있었어요. 전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때 내가 돌하르방을 출품. 아 출품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지사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공항 앞에 큰 돌하르방을 하나 만들어 세워라. 와. 그때 처음으로. 3m 70짜리 그 돌하르방 하나를 공항 입구 입구에다가 그, 예, 들어오는 입구에 그걸 만드셨구나. 만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참 용감하신 분이에요. 그때 그렇게 돌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누구도 개척하지 않은 분야를 개척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송정원 명장은 아흔이 다 돼가는 나이에도 아직도 손에서 정과 끌 망치를 놓지 않으세요. 그럼 이거 하시면서 60년, 50년, 60년 가까이 되셨는데 그럼 이걸 누가 이제 나중에 후손이라든지 자식들이 하겠다면 물려주시겠어요? 돌을 다루면서 많은 고생도 했고 힘들었기 예. 때문에 예. 힘들 일을 내가 건네서 자식들한테 안 건네주겠다. 예.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이제 장남이 아, 큰아들이 네, 큰아들이 내가 이제 필요할 적에 심부름을 좀 시키고 같이 좀 조력을 받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느낌이 온 것 같아요. 아버지를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없고
내가 이제 이걸 이어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예. 이야, 그래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한 다음에 다시 이 예술과에 미술학과에 중간 입학을 해가지고 네. 석사 과정까지 다 나오고. 아이고 잘하셨네.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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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전공을 예. 하셨구나. 작가, 그림을. 작가 작가로서 활동하시고 계시네. 네. 아무튼 저. 명장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난 도로하루방은 뭐 자주 알고 익히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 제일 누가 먼저 만들었을까 그럴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큰아드님이 한다니까 한번 큰아드님을 만나서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다. 아버지 대를 이어가는데 자 자신 있느냐고 말이죠. 2004년부터 22개월 동안 송종원 명장은 아들과 함께 제주 돌문화공원에 있는 도로하루방 48기를 재현해냈는데요. 아들 송창훈 작가를 만나봤어요. 큰아드님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큰아드님. 어, 큰아드님도 그럼 아버지가 지금 명장이신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 일을 지금 대를 이어받으실 예정입니까? 이제 이어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어받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이제 관심이 바뀌어서 예. 이제 석조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석조 이외에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서, 많죠. 예. 가업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유지가 되는 거는 바라고 있는 마음이긴 하지만 예.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이 저렇게 명장까지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참 세월을 단계단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예, 아버지의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아, 아버지 대단하시다. 뭐 지금 이제 명장이라는 친구도 받게 되시고 그런 부분은 정말 자랑스럽지만 아침부터 나가셔가지고 계속 혼자 아침부터 해질 녘까지 혼자 작업만 하시고 그렇죠. 누구 그러셨다면.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네.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우하고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고 작업만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좀 안타까운 당연하죠. 훌륭하신 거예요. 어? 아무튼 아드님이 아버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셔서 맥을 끊지 말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으로 교래리 인근 마을의 한 농가를 찾았는데요. 선인장에 달려있는 빨간 열매 수확이 한창입니다.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야, 이거 왜 사막에 뭐야, 왜 선인장이 이렇게 많아, 이거. 가시야, 어이구.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니, 난 여기가 무슨 사막이고 무슨 여기 선인장이 저럴 때 이 선인장이 꽃이에요, 뭐예요? 예. 어? 용과입니다, 용과. 용과? 예. 아, 용과 많이 들어와서 서울에서. 예, 예. 근데 예. 이게 수확기가 언제예요? 수확기는 한 6월 중순쯤 해서 11월쯤 그 사이에 수확이 됩니다. 그 사이에? 예. 이거 제가 딸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따는 거예요? 이거 뚝딱? 끄트머리가 꼭 닭 벼슬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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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걸 조심하시고 따셔야 돼요. 아, 벼슬을 조심해야 된다. 예, 벼슬을 조심해야 이렇게 여기. 여기? 예. 그렇게 말고요. 일직선으로 그냥 넣으세요. 그럼 이거 빨간 게 상처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나게. 안 나게? 예. 오, 이렇게 약간 들면서 요런 걸 갖다가 예. 꼭. 예. 아, 야, 그 묵직으로다. 야. 독특한 모양과 풍부한 영양을 지닌 아열대 과일 용과는 선인장과의 단연생 식물이에요. 요즘은 제주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속살까지 붉은 이 적색계 용과는 식감도 부드럽고 단맛도 강하다고 하는군요.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겨울껍질을 까듯이 이렇게 까시면 야! 예. 색깔 좀 보세요. 예. 와! 야, 이게 천연 자연 색깔이야, 이게. 그 요걸 어떻게 먹어? 깨물어 보십시오. 깨물어 볼까? 예. 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속살을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속살? 예, 속살이 더 맛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저희들이 저기 준비했거든요. 먹을 방법 주세요? 예. 그럼 얼른 가죠, 그럼. 예, 그쪽으로 가보실까요? 그거 먹고 싶네. 예. 가보시죠.
용과를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었는데요. 붉은색의 용과는 어떤 음식에 넣어도 고운 빛깔을 띄어서 식감을 자극했습니다. 자, 아까 용과 밭에서 대표님하고 용과 따다가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잘 차려놨다고 그래서 와보니까 이렇게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차려놓으셨는데 이건 또 뭐예요? 뭐야? 아, 용과 껍데기가 이게 성분이 워낙 좋대요. 아, 이게 용과 껍질이에요? 이 껍질을 우려서 이렇게 예. 차를 먹는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건 또 이거 잼 같은데? 예, 잼이에요. 용과 이거로 만든 잼? 예, 용과로 만든 잼인데 용과 껍데기까지 넣어서 씹히는 맛이 있습니다. 젤리 같은 맛이 느껴지거든요. 아, 드시면은. 야, 모든 걸 참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죠? 용과 껍질부터 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주스로도 먹고.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때요? 용과 잼에 요프레를 넣은 건데 이게 또 색다른 맛일 겁니다. 아, 이건 요프레. 예, 용과로 먹는 맛하고는 좀 다른 맛이 느껴질 거예요. 아, 여기 맛있다. 요프레, 요프레는 맛있어. 요프레에다가 이렇게 용과 잼을 섞어서 먹으니까 요건 또 다른 별미 맛있네. 요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특히 애기들은 엄청 좋아하겠어요. 이번엔 용과 껍질을 갈아서 음식에 활용을 해봤는데요. 제주 향토 음식인 기름떡과 팬케이크에 용과를 넣어보고 용과 주스도 만들어봤어요. 이게 하얀 용과에는 없는 성분 중에 하나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대요. 안토 이 붉은 게? 예, 눈에 좋다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당뇨 걸리신 분들 다른 과일을 먹을 때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걸 드셔도 됩니다. 중금속 해독에도 좋대요. 요즘같이 먼지 만날 때. 예, 예, 예. 아니, 8가지 성분이 있는데 뺄 것이 없더라고요. 용과는 이 달지 않아 먹기에도 부담이 없고 색감도 고와서 각종 요리에도 두루두루 활용해보면 참 좋을 것 같죠. 요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건 용과 주스라는 거예요. 용과를 예, 살을 집어넣고 갈아서 만들고 용과 주스. 요거는 이제 아까 저 우리 대표님 만드신 건데 이게 용게 팬케이크예요. 케이크인데 요거를 맛을 볼게요. 어떤지. 외국에서는 막 이런 거 막 잼 찍어 먹던지 그 잼은 안 집어넣죠? 예. 응? 예. 잼 따로 드릴까요? 그래도 약간의 단맛이 나오네. 그 용과에서 배나 그 용과 집어넣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아까 만들었던 지름떡 아까 딱 뜨거워서 못 먹었는데. 야, 요거는 시중에 나가서 파셔도 되겠어요. 학교 앞에나 아니면 이 직장 회사 앞에 가서 조그맣게 가게 내가지고 파셔도 되겠는데 아주 잘 되겠는데 간식으로. 제주산 용과는 이 수입산에 비해 품질도 좋고 방부제는 훈증 처리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욱 믿을만 합니다. 용과로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용과로 다 조리를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 용과가 어디 남방 요리 남방 과일이죠? 예. 야, 이 동남아 과일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제주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자,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거. 그게 어디겠어요? 제주에 오셔 가지고 이런 거 맛보시면 금방 약 먹을 필요 없죠. 뭐 이게 자연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요 언택트 시대에는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 제주 시대로 오셔서 이런 음식과 함께 오시면은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네, 건배. 촉촉하게 가을비 내리는 중산간 마을에서의 고즈넉한 가을 여행 어떠셨나요? 피톤치드 가득한 수평기를 벗삼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소박한 먹거리들을 만나봤는데요.
제주의 가을이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줄기차게 내리던 이제 가을비도 딱 멈췄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야, 자,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이 제주 중산간 마을 교래지 일명 삼다수 마을 함께 왔었는데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사람 접촉하기 힘들죠. 역시 이럴 때는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는 자연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소소한 행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래리에서. 자, 지금까지 제주 교래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작